오늘도 정의로운 솔랭 전사가 돼볼까? 어디 보자. 우리 팀 조합이 후킹 조합이네. 그럼 조합 맞춰서 제라스 서포터로 가야지. 오, 조합을 신경 쓰다니 꽤 발전하셨네요. 아, 그럼요. 아군 조합에 맞춰서 픽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근데 상대 조합이 돌진 조합인데요? 헤카림 이렐리아를 상대로 포킹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돌진하기 전에 체력을 많이 깎아버리면 들어올 생각도 못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을 생각을 하지 말고 때릴 생각을 해야지. 에잉. 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조합 상성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 토론해보는 옵지 토론입니다. 오늘은 조합 상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기본적으로 메타픽 챔피언 위주의 조합으로 구성하지만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 가지의 컨셉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킹 조합인데요. 니달리, 제이스, 조이, 바로스 등의 챔피언을 주로 사용하며 대치구도에서 일방적인 포킹으로 체력을 빼 후퇴하게 만들고 오브젝트를 챙기는 운영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조합으로 프로 경기에서도 포킹 조합을 사용하다 실수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두 번째는 돌진 조합인데요. 말 그대로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는 조합으로 이렐리아, 리신, 헤카림 등의 챔피언을 주로 사용합니다. 포킹 조합의 카운터로 유명한데요. 한국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조합이지만 싸움을 좋아하는 외국 리그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장판 조합입니다. 누누, 케넨, 카서스, 럼블 등의 챔피언으로 돌진하는 상대를 카운터치는 조합인데요. 현재는 주로 한타 조합이라고 불립니다. 5대5 한타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니시가 빈약해 일방적으로 포킹하는 조합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1대1이 매우 센 챔피언을 기반으로 한 스플릿 조합, 라인전이 강한 챔피언을 기반으로 한 스노우볼 조합, 하이퍼 원딜 캐리 조합 등등 여러 조합이 있지만 오늘은 챔피언 간의 시너지가 중요한 포킹, 돌진, 장판 세 가지의 조합에 대해서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조합은 마치 가위바위보와 같은 관계인데요. 돌진 조합은 포킹 조합을 이기고 장판 조합은 돌진 조합을 이기고 포킹 조합은 장판 조합을 이기는 구조입니다. 이 상성관계는 시즌 2부터 전해 내려오는 나름 전통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이런 극한의 컨셉 조합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단순한 스킬셋을 가진 초기 챔피언이 많았을 때 나왔던 예전 조합이라 최근 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전 챔피언들과는 달리 현재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춘 신규 챔피언들과 리메이크를 걸쳐 다시 태어난 괴물들이 득실되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유틸성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죠. 돌진 조합을 완벽하게 카운터치는 초시계 오브 레전드 이후로 이런 극단적인 조합이 더 사라진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협곡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가끔 프로씬에도 나오는 조합이 있는데요. 바로 포킹 조합입니다. 탑 제이스, 정글 니달리, 미드 조이, 원딜 바루스로 이어지는 극한의 포킹 조합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포킹에 진심인 조합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포킹 돌진 장판 조합에서 최강의 조합은 포킹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위는 주먹을 이긴다. 이런 느낌? 물론 완벽하게 플레이하는 포킹 조합이라는 전제가 붙겠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이니시 각은 안 주면서 원거리 포킹으로 상대방 피를 빼놓는다. 롤을 잘하는 방법, 상대 스킬을 피하고 내 스킬을 맞춘다. 똑같죠? 반면에 다른 두 조합은 완벽한 플레이를 해도 상대팀이 실수하지 않으면 받아칠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플레이하면 질 수가 없는 포킹 조합과 내가 완벽하게 플레이해도 상대가 잘 받아치면 질 수도 있는 돌진 장판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포킹 조합을 완벽하게 플레이하는 건 프로 단계에서도 어려운 일이고 살짝 삐끗해도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